전장의 신속한 군수 지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육군 7 군수 지원단이 유류와 탄약을 보다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식 보급 방식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 차량이 줄을 이어 들어옵니다. 이어 16,000리터 유조차를 통해 신속히 유류를 보급받습니다. 육군 7군수 지원단이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22일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산업 동원 물자 인수 분배와 통합 추진 보급과 같은 다양한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16,000리터 유조차 세대와 K1 전차 등 궤도 장비 약 30여 대가 참여했으며 장병 70여 명이 군수 지원 종합 훈련을 펼쳤습니다. 드라이브스루식 보급 방식을 적용한 이번 훈련은 운전자의 하차 없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육군 7군수 지원단은 유류와 탄약 등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식 보급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우리 7기동군단은 기계화 부대 지속지원 극대화를 위해 자주적 하역 PLS 활용 시설 재배치, 드라이브스루식 지속지원, 대형 에어텐트 활용 정비지원 및 불가동 장비 해트 이용, 무동력 적재 및 견인 등 어떠한 전장 상황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빈틈없는 군수 지원 태세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는 기존의 보급 방식은 전투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드라이브스루 보급 방식을 이용하면 약 1시간 정도로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부대는 펠릿 기반 자주적화와 체계 활용 보급 지원과 전방지원대 운용 등 다양한 지속지원 전투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또 올해 국방부에서 시범 제작한 에어텐트에서 전차 장비 수리 훈련을 실시했으며 작년과 달리 위장색을 적용해 적의 정찰과 공격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육군 7군수 지원단은 이번 드라이브스루 방식 보급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의 공격 기세를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